오늘의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박성균 선수와 김민철 선수의 경기를 감상해 보시죠. 자, 대각으로 경기를 시작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네요. 맵은 박성균 선수가 선택한 콜로세움입니다. 네, 여기 콜로세움에서 저그 선수들이 많은 모습을 보여줬죠. 예. 노스포닝 뭐 3회 처리 플레이도 많이 보여줬었고, 예. 타스타팅 앞마당에 처리를 피면서 예, 몰래 멀티식 운영 예, 그런 것도 예. 많이 보여줬었고요. 자, 머리깎이 실험님, 형님이신데 저한테 선물 주시면서 팬가입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아, 이제는 저렇게 나오네요. 뭐가요? 이제 그 올킬 상금이 밑에 그 아. 누가 가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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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탑 오브 스폰서 오늘 허누리 님께서 한 3000개 써주셨죠? 네네네 저희 방송에 1000개 써주시고 예, 예, 예. 그렇죠. 고맙습니다. 아, 허누리와 그리고 루팡과 함께하고 있는 캐심 종족 채용 여러분께서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아, 그러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여러분의 시청에 좀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후는 또 문제가 안 생겨서 다행이네요. 아이고 네. 그렇죠. 지금 뭐 대각선에 네. 위치한 만큼 뭐 기습적인 8배럭이라든지 예. 이런 건 안 될 것 같고. 자, 이거 센터 배럭, 센터 배럭. 8배럭 팔가스예요. 네. 네. 센터 팩토리죠. 네. 센터 팩토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벌처입니다. 네. 진짜 빨. 그러니까 성큼 짓기도 전에 도착할 거예요, 아마. 네. 막아봐 이건가요, 그러면? 네. 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벌처. 예. 3000 한 니건 님, 3000 한 개 쏘면 이름 바뀌면 예, 바뀌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피 예. 박성균답지 않은 빌드거든요. 예. 그러니까 8배럭 8가스 플레이 자체가 나온 적도 사실 굉장히 오래됐고 예. 잘 안 쓰는데 아. 와, 박성균 자. 선수가 네, 박성균 선수는 막아봐. 벌초로 게임을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센터에다가 팩토리 그냥 대놓고 확 쳐버리고 예. 센터 썼지? 예, 벌초로서 게임을 끝내버려야 돼요. 자, 이거 팩토리 짓기 전에 가면은 아, 걸렸어요. 네. 확인했어요. 야, 이거는 초기 자, 너무 좋았습니다. 김민철 선수가. SB 죽겠죠? 지금 오버로드 가로, 그리고 오버로드 세로, 그리고 예. 대각선으로 지금 보낸 거였었거든요. 예, 예, 예. 이게 센터 팩토리가 가능한 이유가 예, 예, 예. 앞마당이 좀 위에 있기 때문에 예. 기습적으로 벌처 한 개만 들어가도 예. 게임이 끝난다는 계산이었는데 예. 방풀 얘기 방풀 아니에요. 드론이 먼저 나갔습니다. 네, 드론이 너무 먼저 빨리 나갔어요. 걸렸네요. 와, 이거는 네. 대처가 굉장히 좋네요. 드론이 3기가 나왔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아예 여기서 시간을 계속 끌면서 팩토리 자체를 딜레이 시키게 되면은 아, SB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 무슨 와, 일꾼 대전? 일꾼 대전 났네요. 오, 예. 야, 와, 서로 여? 서로. 오, 어우, 야, 드론이 SCB 지금 본진에 한 여러 잡았어요. 본진에 한 두 개 남아 있나요? 야, 이거 생각보다 많은데 생각보다 많네요. 예, 생각보다 많은데 문제는 이게 아 이게 벌처가 나왔을 때 벌처로 데미지를 줄 수 있냐 싸움이거든요. 복수 혈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 일단 팩토리 완성됐고요. SB 복귀 그리고 입구에 성큼 짓지 않은 아, 예,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예. 예. 아, 이렇게 되면은 박성균 선수 힘들어졌죠. 그쵸. 예, 팔바락 팰게스 센터 팩토리는 그냥 진짜 기습적으로 벌처 한 개 가서 피해주고 두 개 도착해서 게임 터져야 되는데 지지! 자, 박성균 선수 지지선언 김민철 선수가 살아남았습니다.